아니, 우리 한 걸음 떼는데 저기 아프리카의 오지에 있는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거예요. 요즘은 뭐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죠. 뭐 세계 경제를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뉴욕 월가에서 기침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감기가 걸린다. 그런 표현들을 신문지상에서 잘 쓰잖아요. 그게 법계인 게 아니고 뭡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만이 사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본래 그런 연관관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환경은 어찌 그 오랜 세월 전에 이러한 이치를 이야기했는가. 참 탐복할 일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그 서양 학자들은 환경을 보고는 인류사에 있어서 최대의 걸작이다. 환경은 인류가 남긴 최대의 걸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인 현과라 인을 들어서 원인을 들어서 결과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일일 세계 가운데 발심 구 불도하시니 발심해서 불도를 구하니 이어 여시 원하여 이와 같은 원을 의지해서 수습 보리행이로다 보리행 깨달음의 행을 수습하는 도다. 불이 종종신으로 부처님은 가지가지 몸으로서 유행변 세간 하사대 유행 다니면서 세간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 보살의 32영신을 이야기하는데 그 또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중생들의 어떤 수준과 그 인연에 맞춰서 나타내는 몸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몸 또한 마찬가지예요. 불이 종종신으로 유행 변세간이라 다니면서 세간에 두루한다. 우리 가까운 주변에 어떤 부처님이 나를 교화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내 옆에 있는지 그런 생각할 때가 사실 있어요. 우리 불교는 기본적으로 그런 그 어떤 관념으로 사람을 대하잖아요. 내가 그전에 현사에서 상담하고 있을 때 거기 이제 거지가 있었어요. 문수보살은 항상 거지 형상으로 저 산문에 이렇게 계신다는데 이런 말을 어려서 들어가지고는 지나칠 때마다 저 사람이 혹시 문수보살이 아닌가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합장하고 지나가고 합장하고 지나가고 그 진짜 문수보살이면 어떻게 우리가 그냥 지나칩니까?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그 사람 얼굴도 지금 그 생각이 날 정도인데 그래도 무심해 문수보살입니까 하고 이제 하도 이제 자주 보니까 문수보살입니까 하면 무심해 가만히 있어 아는지 모르는지 법계 무소에 하시니 법계 걸림이 없었으니 걸리는 바가 없었으니 무능 측량자로다. 능히 측량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렇죠. 측량할 길이 없죠. 법계 무소예요. 법계에 걸림이 없어. 그러니까 도대체 문수보살인지 그냥 거지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무능 측량자로다. 해광항 보조하사 지혜의 광명이 항상 널리 비추사 새암실 제멸하시니 세상의 어둠을 전부 소멸하시니 제에서 멸하시니 일체 무등륜이라 일체 등륜 같은 리가 같이 짝할 리가 없다. 운하가 측질이여 어찌 가히 청양해서 알겠는가. 부처님의 지혜는 그야말로 우리 중생들의 어리석음의 어둠을 소멸하는 데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상 없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배웠음에도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서 그렇지 사실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환경 피워놓고 거기서 내 지혜가 안 되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빌린다면은 뭐 틀림없이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 어리석음의 어둠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남방의 일체해보살입니다. 두 번째 보살이죠. 일체해보살. 이시의 일체해보살이 부처님의 위시를 받들어서 시방을 널리 관찰하고 개성을 설해 말씀하셨다. 부득견불이라 가사 백천급에 상견의 열애라도 항상 열애를 본다 하더라도 불이 진실이하여 진실한 뜻을 열애라고 하는 진실한 뜻을 의지하지 못해서 의지해서 이 말이야 진실한 뜻을 의지해서 구세자를 보지 못할 진된 구세자 부처님이죠. 세상을 구제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면 시인 취상 취재상하여 이 사람은 모든 상을 취해서 모든 상 정장 치욕망이로다 치욕망을 정장하며 어리석음의 그물을 자꾸 정장시키며 개박 생사옥하여 생사의 지옥에 얽히고 얽혀서 맹명 캄캄하고 캄캄한 것이 부처님을 보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 우린 참 우리 개경계 뭐라고 무상심심미묘보 백천만급난조우 아금문견 득수지까지는 다 해요. 무상심심미묘보를 백천만금 난 좋은데 아금 문견득수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과제가 원해 열의 진실이다. 열의 진실한 뜻 알기를 원하노이다. 열의 진실한 뜻. 정말 부처님 하면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가? 진짜 부처님이 뭐냐? 여기 그랬잖아요. 가사 백천급에 항상 열의를 본다 하더라도 진실한 뜻에 의지해서 구세자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면 뭐라고 이 사람은 모든 형상만을 취해가지고 형상의 눈이 멀어가지고서 치후의 그물 어리석고 미혹한 그물만 증장시킨다 자꾸 불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천불 만불 불상을 만드는 거예요. 천불 만불 불상을 만들어갖고 그걸 가지고 또 중생을 인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갖 눈먼 사람들이 또 더 많은 눈먼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론가 향해 가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개박 생사옥하야 생사의 지옥에 말하자면 엉켜가지고서 캄캄하고 어두워가지고 진짜 부처님이 뭔지 부처님이 진실한 뜻이 뭔지를 보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아주 뭐 우리가 이런 법문 한번 듣는다고 얼른 벗어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로되 그러나 참 법문은요 정말 뛰어난 법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부득견불 부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업 내 견불 그랬어요. 법을 알아야 이에 부처님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그 참 박하리경에 있는 유명한 천고야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법을 알아야 이에 부처님을 본다. 관찰하 제법컨댄 모든 법을 관찰하건대 자성무소윤이 제법하면 모든 존재입니다. 모든 사건이에요. 모든 사건과 모든 존재가 이 제법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온다라고 하는 것도 제법 속에 들어있고 형상 없는 거죠. 시간성, 그 다음에 공간성으로는 모든 형상들 지금 저렇게 이제 초목이 무성해가지고 시커멓게 잎이 푸르다 못해서 지금 시커멓게 보일 정도로 저렇게 변해졌는데 지난 봄에 불과 몇 달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 아주 연록색으로 장엄을 했었죠. 그러다 이제 또 멀지 않은 시간에 또 푸르고 누른 단풍이 불어 또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성 무소유예요. 푸르다 하는 게 그대로 푸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녹색 아름다운 녹색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예요. 자성이 무소유라 실체가 없어. 모든 법은 그래요. 자성 무소유예요. 여기 생멸상하여 그 생멸하는 모습과 같이
모든 것은 생멸하잖아요. 그 자연 현상을 보고 우리가 내 육신을 깨닫고 내 마음의 변화를 깨달으면 비추어서 그렇게 보면 제일 공부가 좋아요. 제일 큰 선지식이야. 자연 변화가 제일 큰 선지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연각, 성문 연각할 때 연각은 뭡니까? 자연 변화의 현상을 보고 그대로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을 연각이라 하잖아. 단시 가명스려도 다만이 거짓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네 구절 한계송 요거는 이제 별표를 한 세 개쯤 해야 돼요. 일체법 무생, 일체법 무멸, 양능 여시해 제불 상현전. 모든 존재, 제법이죠. 모든 존재는 일체법은 생한 것이 없어. 그 다음에 일체법은 무멸이야. 뭐라고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 제법 공상 불생불멸 그랬어요. 그거하고 같이 딱 매칭을 시킵니다. 양능여시에 만양능이 이와 같이 하면 일체 존재가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제불상현제야. 모든 부처님이 항상 그 앞에 나타나 있음을 본다. 그렇습니다. 별 세 개 아니라 뭐 10개를 쳐도 아깝지 않는 구절입니다. 이거 많이 인용해요. 반야심경의 불생불멸하고. 그럼 법화경에는 뭐라고 했냐? 똑같은 구절. 시법이 주법이하야 세간상 상주라 그랬어요. 이 법이 법의 자리에 머물러서 세간의 모습이 상주한다. 이 꽃, 금방 시들어버릴 이 꽃도 항상 있다 그래요. 상주한다. 그게 불생불멸입니다. 불생불멸을 상주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모습은 변하지만은 모습은 변하지만은 그 실상은 그 실상은 영원히 존재하는 불생불멸이다. 생긴 바도 없고 소멸한 바도 없고 변한 바도 없다. 그러면서 무한히 끊임없이 순간순간 변해가고 있다. 이게 이제 모든 존재의 중도성, 중도적인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엄경의 요 구절하고 반야심경의 불생불멸하고 법화경의 시법이 주법이하야 세간상 상주. 모든 존재는 진리의 자리에 있어서 세간의 모습이 항상 있다. 불생불멸한다. 고구절하고 세 개를 딱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존재의 불멸성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그 내면에 또 공성을 깔고 있어요. 공성을. 모든 존재의 공성을 깔고 있는 거라. 현상은 이제 끊임없이 변화가면서 본질에 있어서는 불생불멸이고 불생불멸이면서 또한 공하는 거야. 공하기 때문에 역시 불생불멸이다 하는 그런 이치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법성 본 공적하야. 법의 성품은 일체법의 성품은 본래 공적했어. 무치 영무견이니 취할 것도 없고 또한 볼 것도 없다. 성공 즉시 불이라. 여기 성공 스님이 불이라고 했네. 성공 즉시 불이라. 성공. 일체법의 성품이 공한 것이 곧 부처다. 공한 자리가 그대로 부처예요. 일체 존재의 본성이 공한 자리가 그대로 부처 자리다 말이야. 우리는 어떤 외형적으로 사람보다 조금 더 우수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존재로서 딱 머리에 그리고 있어요. 그 머리에 그리고 있는 의식이 도대체 지워지지가 않는 거야. 이런 본문을 무수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뭐 조금만 문제 있으면 부처님인데 매달리고 하다못해 뭐 부처님 안 되면 관세음보살에게도 매달리고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그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야. 성공 즉시 불이야. 모든 존재의 본성이 공한 그 이치가 그대로 부처다. 불가득 사랑이로다. 이게 생각이 미치지 않는가. 사랑 분별로서 얻어질 자리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존재의 공성, 일체 존재의 공성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약지 일체법이 최성계 예시면, 만약 일체법이 최성이, 예, 본체의 그 성품이 다 이와 같은 줄을 알 것 같으면, 그 말이에요. 모든 존재의 공성, 사인 즉 불이 번뇌 소염차이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알 것 같으면 번뇌에 염착하는 바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번뇌에 시달리지 않는다. 번뇌에 끄달리지 않는다. 아, 그 공한 것인데 뭐. 공한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뭐 그 아니할 말로 무슨 뭐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찰에 화장실이 탔다. 그럼 본래 공한 것인데 뭐.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으면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도 사람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이지. 화장실에 사람 없을 때 불렀으니까. 아, 그 본래 공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 뭐라고? 번뇌 소염착. 사인은 즉 불이 번뇌 소염착.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그 엉터리 예예요, 사실은. 엉터리 예를 들어서 한 예로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고민할 거 없고 애쓸 거 없고 사인 즉 불이 번뇌 소염차 이러한 사람은 일체가 공한 줄 그렇게 알면은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수상 불견불이라 상을 따라가면은 부처님을 못 본다. 상을 따라가면은 이 뭐 금강령 이치가 요 대목에는 아주 남방의 일체 보살 그 가르침 그 다음에 또 이제 서방의 승해 보살의 가르침 이 속에서는 거의 금강령의 이치가 무르노가 있어요. 금강령 한 편이 금강령 한 권이 요 두 분의 개성 속에 다 들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을 따라가면 부처님을 못 본다. 우리가 뭐라고 범소 유상 계시 험아 약견재상 비상해야 직견이래.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봐야 부처님을 본다. 상 따라가면 부처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고대해라 아닙니까? 범부견 제법에 범부가 모든 제법을 보매 단수어 상전 다만 상을 따라서 굴러다니고 단수어 상전하고 상을 쫓아서 그렇죠. 우리는 그저 뭐 처처에 그저 상에 걸리는 거예요. 그냥. 전부 상에 걸리는 것입니다. 상 따라서 굴러가는 거죠. 불효, 법, 무상일세. 법이 모든 존재가 형상이 없음을 깨닫지 못하세요. 알지 못하세요. 불효, 법, 무상일세. 이시 불견 불이었다. 그러므로 부처를 못 본다. 그러니까 금강령에서 끊임없이 범수유상 계시험망하고 또 약이 새끼나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 끝내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음성이나 뭐, 형상 쫓아가면은 결국 열애를 못 볼 것이다. 그대로 뭐, 엑기스만 갖다 놓은 거예요. 이런 구절이. 범부견제법에 범부가 모든 법을 보매 다만 상을 따라서 굴러다니고 쫓아다니고 거기에 헤매고, 참, 우리 반성 좀 해야 돼요. 너무 상에 쫓아다니니까. 상에 너무 쫓아다니니까. 불효, 법 무상일세, 법의 무상을 알지 못할세. 이시 불견 불이로다. 그러므로서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 거다. 불법 이래라 그래서 부처님과 법은 이래하다. 모니 이세 삼세하사 석가모니 부처님은 삼세를 떠나시사 초월하시사 재상을 실구족하시며 초월한 상태에서 모든 상을 다 구족했어. 이게 이제 늘 중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시죠. 하사 주어 무소주 하사 주할 바 없는 곳에 무소주의 무무사 보변어 부동이로다 널리 두루해서 동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상이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또 떨어지니까 이런 그 중도적인 안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법견불이라 그랬네요. 법을 알아야 부처님을 본다. 아까 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아관 일체법하고 내가 일체법을 관찰하고 계실 등 명료하니 다다 명료함을 얻어 모든 존재를 봐 꽃을 보면 꽃을 보고 산을 보면 산을 보고 하늘을 보면 하늘을 보고 보는 대로 그 실상을 환하게 본다 이 말이 환하게 안다 그 환하게 명료하게 안다라고 하는 게 뭐야 공성까지 아는 거지 공성까지 아는 거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이런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이걸 이제 번역을 하는데 어떻게 번역했느냐. 유명한 그 미국의 칼럼니스트로 아주 이름 있는 사람인데 불교 책을 썼어요. 컵을 가지고 이 컵이 깨져 있다고 생각하고 사용한다. 그렇게 표현했어. 이 컵은 내가 사용하지만 이거는 깨져 있는 컵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용한다. 우리는 색적 시공, 공적 시세, 실컷 외우고도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잘.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예 그렇게 번역해. 이 컵이 깨져 있다고 생각하고 사용한다. 사용하면서도 이건 깨진 컵이다. 깨진 컵인데도 사용한다. 사용하면서도 이건 깨진 컵이다. 깨져 있는 컵이다. 이미 깨져 있는 컵이다. 나중에 언젠가 깨질 것이다. 이게 아니야. 이미 깨져 있는 컵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한다. 야, 색즉 시공 공즉 시청을 이렇게 번역해요. 참 놀랄 일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불교가 번역이 돼야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접근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데 우리 식으로 통하는 말만 가지고 자꾸 읍조리 사니까 이게 큰 문제라. 종교의 가르침이 어느 다른 나라에 이렇게 전파될 때, 그 교리를 번역하는 것, 이것이 참 큰 영향을 끼쳐요. 저 이웃 종교에서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얼마나 큰 소득을 봅니까? 그 번역 하나 잘 해가지고. 순전히 그 번역 하나 잘 해가지고, 얼마나 큰 소득을 보는지 몰라. 신은 신이지. 신이라고 그냥 해도 되잖아요. 우리인데 다 통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버렸어.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아주 근사한 번역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그 번역 하나 때문에 그 종교가 그렇게 활개를 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어머니라고 번역을 해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또 그렇게 번역한 스님들도 들어있어. 어머니. 물론 설명이 약간 필요하지만은 그게 훨씬 더 낫죠. 더 잘 다가오잖아요. 잘 다가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견의 열애, 지금 열애를 보매. 또 열애의 가르침을 보매 결정 무유이로다. 결정코 의심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열애를 본다고 하는 말은 열애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치를 알고 보니까 의심이 없더라. 일체법을 관하는데 명료하게 본다. 다 그 실상까지 꿰뚫어 본다. 컵이 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사용한다. 이 뜻이에요. 컵은 이미 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사용한다. 죽은 몸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그거 뻔하잖아. 얼마나 가뿐해. 실제로 그게 뼛속 깊이 우리가 사무치게 이해하고 있다면은 지금 우리 사는 것은 하루하루가 그냥 뻔하세요. 아주 가뿐해. 기분 좋아. 감기 좀 걸리고 뭐 어디 좀 아프고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대로가 보너스니까. 덤이라고. 이미 나는 송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은, 야, 그거 근사하잖아요. 한번 그런, 명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횡재를 할 거예요. 그 명상 덕에 횡재하는 거. 그 순간에 횡재하는 거. 야, 난 죽은 몸인데 이렇게 산다. 이거 환경 한 구절 이거 보고 말이야. 이 호흡 한번 하고 눈을 떠가지고
산천초목을 바라보고 귀로서 온갖 소리 다 듣고 텔레비전도 보고 듣고 하는데 이거 전부 덤이다. 횡재 아닙니까 그게? 그대로 횡재예요. 그 다음에 추덕법회라 그 덕을 법회보살에게다가 미루는 거죠. 이분은 일체해보살이거든. 여기 이제 가끔 이런 식 이제 글이 있습니다. 법회선 이설 열의 진실성이라. 법회보살이 이미 열의 진실성을 설했을세. 열의 진실성을 이야기했을세. 아종피 요지 보리 난사이로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아종피 법회보살로부터 보리의 난사이 깨달음에 대한 불가사의한 이치 깨달음의 불가사의한 이치를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방의 승해보살입니다. 수승할 승자 지혜자 수승한 해. 이 시에 승해보살이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을 널리 관찰하고 개송을 설해 말씀하시되 열의 지혜라 열의 대지혜가 희우 무등륜하신 희우해서 어느 것하고도 누구의 어떤 지혜하고도 짝할 리가 없다. 열의 지혜하고 짝할 리가 없다. 일체 지혜 세간이 사유 막는 것이로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사유하고 궁리한다 하더라도 열의 지혜에 미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세 사람이 모이면은 문수의 지혜가 생긴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지만은 세상 사람이 사실은 다 동원이 되더라도 70억 인구가 다 짜내더라도 문수보살 한 사람의 지혜를 당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는 그런 것 교훈으로서 아주 멋진 말이잖아요.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의 지혜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아니 어린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공양주에게도 물어보고 부모에게도 물어보고 행자에게도 물어보고 불치하문이라고 밑에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지혜가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 해결이 그냥 팍팍 되는 거죠. 범부의 미혹이라 범부 망 관찰하야 범부가 망령되게 관찰해서 취상 불열이 하나니. 그저가나 오나 상만 취하는 거야. 상만 취해. 상을 취해서 이치와 같지 못해. 눈에 보이는 상에 그냥 쏘가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허우적되니까 이치와 같을 수가 있나. 그 이치는 그게 아닌데 상은 금방 변하는 것인데. 아니 이미 변해 있는 것인데. 캡은 이미 깨져 있는 것인데. 이미 깨져 있는 것인데 그걸 말이야 애지중지하고 그래가지고 가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슴에 응어리지고 이치가 본래 깨져 있는 컵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송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미 송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게 이제 열이야. 이치와 같이 보는 거고. 상을 취하면 이치와 같지 못하고 분리일체상이라 부처는 일체상을 떠난 것이라. 금강경에도 있죠. 이 일체상이 증명재불이다. 내가 옛날에 금강 강설책을 써가지고 그 저기 선물할 때 사인하면 꼭 이 일체상 증명재불이다. 상 떠난 것이 부처다. 상 떠난 것이 부처인 줄 알아라. 부처가 딴 게 아니다. 상 떠나면 바로 부처다. 그걸 본래의 취지에서 백보양보해가지고 백보양보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을 안 내고 산다. 그럼 부처 대접 받는다. 이렇게 설명해요. 상 안 내고 살면 부처 대접 받는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도가 평소에 그 사찰에 시주를 상당히 많이 해. 엄청 큰 시주야. 설판 중에서도 대설판 시주인데 이 사람은 오면 한 번도 상 안 내. 주지스님하고 뭐 같이 식사하자 해도 절대 같이 안 하고 저기 후원에 가서 같이 허드렛 일 손설수범해서 더 먼저 하고 공양도 제일 내중에 하고
또 언제 갔는지 차라도 뭐 주지실에 불러서 차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언제 갔는지 모르고 기도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만약에 대설판 시주가 어느 사찰에 오면서 그런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은 그 주지스님은 아마 그 보살 부처님처럼 볼 거예요. 안 그래요? 부처님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존경스러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그만치 상을 억지로라도 상 내고 싶은 마음을 제대로 지우지 못하고 억눌러서라도 그런 행동을 보이면은 저절로 여불 대접 받는 거야. 여불 대접 안 하